광주 전남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의 소유권을 놓고 옛 주인인 송원그룹과 현 주인인 세운건설의 법적 공방이 뜨겁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금광기업의 앳주인인 송원그룹이 현재 금광의 대주주인 세운건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 변경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세운건설 콘소시엄이 주식 양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송원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세운건설 측은 주식 양도 당시 자산과 부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제 조사를 송원 측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상호 합의된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구주주가 책임을 지고 주식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산 후에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은 잔금만 먼저 지급을 하느냐 그 부분에 따른 그런 문제였는데 그 이첩한 결과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광주전남 중견 건설업체인 금강기업이 소유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 수주 등 지역경제에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세운건설 콘소시엄 인수에 법정관리를 졸업한 금강기업은 최근에 서울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 시공사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